안녕하세요. 조화로운 성장, 삶이 아름다운 강서, 아이강서TV 김민주입니다. 경기 침체로 자영업자 감소세가 꾸준히 이어지고 있는데요. 강서구가 자영업자의 위기 상황 극복을 위해서 자영업자 생존 자금을 지원합니다. 자영업자 생존 자금 지원은 코로나19의 여파로 매출 하락과 운영 등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자영업자를 대상으로 2개월간 현금 140만 원을 지급하는 사업입니다. 지원 대상은 사업자 소재지가 서울이면서 코로나19 심각 단계로 격상된 2월 말 기준으로 6개월 이상 실제로 영업 중인 연매출 2억 원 미만의 사업자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자의 출생연도 끝자리에 따라 평일 5부제로, 주말은 출생연도에 상관없이 누구나 신청 가능합니다. 이번 신청은 유흥, 향락, 도박 등 일부 업종은 제외됩니다. 온라인 접수는 6월 30일까지 PC 또는 모바일을 이용해 서울시 자영업자 생존자금 홈페이지에서 신청하면 됩니다. 방문 신청은 6월 15일부터 사업자 등록증, 통장 사본 등의 서류를 준비해 우리은행 전 지점이나 강서구청 생존자금 접수처에서 하면 됩니다. 강서구는 생존자금 지원을 위해 250억 원을 확보했으며 최소 강서구에 15,000여 개의 사업장을 지원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자영업자 생존 자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강서구청 생존 자금 접수처로 문의하면 됩니다. 주택가 밀집 지역에 만연하는 문제, 바로 주차난인데요. 강서구가 주택가 주차난 해소를 위해서 학교나 종교시설, 대형 건물의 주차장을 이웃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개방합니다. 강서구가 주택가 주차난 해소를 위해 건축물 부설 주차장 개방 공유 사업에 나섭니다. 강서구는 최소 5면 이상 2년간 주차장을 개방하는 곳에 CCTV, 차단기 등 보안 시설 설치와 주차구역 도색, 바닥 포장 공사 등 시설 개선비를 지원합니다. 학교는 최대 2,500만 원, 그 외 시설은 최대 2천만 원까지 지원하고 최소 2년을 유지하고 1회 연장하면 최대 500만 원, 2회부터는 최대 200만 원을 지원합니다. 강서구 내 부설 주차장이 있는 학교, 종교시설, 대형 건물 소유주에게 안내문을 보내고 올해 65면 이상 개방을 목표로 해당 시설 및 기관을 대상으로 주차장 개방 사업 참여를 적극 협의하고 있습니다. 강서구는 올해 부설 주차장 개방 공유 사업과 함께 주택가 담장을 허물고 주차장을 만드는 그린 파킹 사업, 자투리 땅을 활용한 주차장 조성 사업 등으로 55면 이상의 주차장을 추가로 확보해 이웃들과 공유할 예정입니다. 건축물 부설 주차장 개방 공유 사업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강서구청 주차관리과로 문의하면 됩니다.